한일 관계 악화와 내부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2015년 12월 28일 이루어진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일본 측의 요구를 사실상 그대로 받아줬다는 위안부 합의 검토 TF의 결과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앞서 들으셨습니다마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소문만으로만 돌던 이면 합의문의 존재도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연결해서 위안부 비밀협상 논란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TF 결과 보고서 발표된 거 대표님 당연히 뭐 보셨겠습니다만은 할머니들도 직접 보셨나요? 할머니들 이제 뉴스를 통해서 예. 그 직접 그 시간에 네, 보셨어요. 어떤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던 거 아니가. 사실은 저거는 이미 거의 뭐 확인이나 된 게 마찬가지였는데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배제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었던 거고 예. 소녀상 철거라든가 또 이것으로 종결 짓겠다라든가 하는 것은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났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을 또 우리가 기다려야 됐나. 그러니까 저희들하고는 조금 할머니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좀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 소위 말하는 이면 합의 비공개 네.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네. 일단은 그런 부분을 이면 합의해야 될 만한 이유가 뭐가 있었다고 보세요? 아 글쎄요 이제 이게 이제 이면 합의가 아니고 공개를 했으면. 네. 뭐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한국과 일본 정부가 전혀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심지어는 한국의 아마 보수층조차도 네. 이 문제가 다 드러났을 경우에는 지지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소녀상이라든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해외에 기린비가 세워지는 문제라든가 네. 이런 건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거든요. 당시에 정부가 그렇게 또 말도 했죠. 그렇죠. 예. 심지어는 소녀상은 민간단체가 세운 것이기 때문에 네. 정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일본 정부에게도 이야기를 해왔고 네. 그랬었는데 이게 그 비공개 합의에 이면 합의에 다 포함되었고 저희는 무엇보다도 이제 국내 세워진 소녀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 해외 세우는 제3국에 세우는 기린비 문제까지 이면 합의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 충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불쾌하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우리는 지원을 안 하는 방침이라는 것으로 일본 정부의 그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라는 것, 그 합의를 결국은 했다라는 것. 또 이미 그 유엔이라든가 국제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성노예 문제로 포기를 해왔거든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유엔의 여성폭력문제특별보관이라든가 인권 전문 기구들의 보고서에는 위안부 문제를 컴포트 위민이라고 쓰지 않고 성노예라고 써왔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한국 정부가 사용하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뿐이다. 정말 이거 바보 아니에요? 그런 합의를 비공개로 이면 합의로 약속을 했다라는 것 자체 언젠가 드러날 텐데 이게. 그 부분은 뭐 사실관계 좀 예 사실관계 좀 확인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합의 네네. 이전까지 네. 합의 이전까지 우리 정부는 공식 문서나 또는 뭐 외교 관계에서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았었습니까 실제로 써왔죠 써왔습니다 유엔에서 그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발언을 해왔거든요 네.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그 당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시절에 네. 유엔에서 발언을 할 때도 위안부 문제를 성노예라고 영어로 표기를 했고요. 네. 윤병세 장관이 발언을 할 때도 성노예라고 표기를 했고 표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해서 금방 그 문제를 포기해버리고 네. 이 위안부 문제의 성격조차도 범죄라는 성격조차도 이렇게 축소하려고 하는 그것에 합의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네. 합의는 정말로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어떤 중심도 아니고 일본 정부를 중심으로 놓고 체결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 성노예라는 표현을 굳이 뭐 우리 정부가 안 쓴다고 해서 다른 나라 정부들이나 또는 유엔이 안 쓰는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피해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성노예라는 표현을 자제한다는 것은 일본 정부로서는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네. 자, 이 그 당시에 공동 발표 외에는 비공개 논의는 없었다고 그 정부가 밝혔었는데, 말입니다. 네. 그 당시에 좀 그 뭐 어떤 느낌 같은 걸 좀 받으신 게 있습니까? 그 당시에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면 합의가 있다라고 저희가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예. 합의 그날 윤병세 장관과 기시다 외상이 낭독한 그 내용 외에, 네. 합의 이후에 일본 정부 측에서 한국 정부에게 그 어떤 압력을 넣거나 위안부 문제에서 항의를 할 때, 네. 비쳤던 그런 내용들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예. 특히 이제 소녀상 관련해서.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 분명히 이건 이면 합의가 있다라고 그 추측할 수밖에 없었고 정부에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저희가 질의를 했어요. 네. 정보를 공개 청구하고. 근데 결국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정부 측에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다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이미, 네. 그 공개한 것밖에 없다면 그래서 공개할 수 없다. 외교상의 기밀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보고는 아 이건 분명히 있구나. 제대로 그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실제로 드러나 놓고 보니까 아 정말로 우리 한국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무능한 외교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네. 무엇보다도 그 불가역적인 용어가 들어간 그 대목에 있어서 최종적 불가역적. 네네. 그 대목에 있어서 처음에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사죄를 번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오히려 그걸 거꾸로 일본 정부가 불가역적인 해결을, 예. 주장을 하게 되니까 그대로 합의 내용에 담겨지는 이거는 이런 좀, 내용을 보니까. 네, 그 청취자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잠깐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네네. 일본의 사죄와 보상 이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이거는 나중에 뭐 그런 사과한 적 없다 아니면 사과를 뭐 철회한다 이럴 수가 없다라는, 그렇죠. 요구를 하겠다고 내세운 용어인데,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합의 자체가 그렇죠. 이거 자체가 종결 짓겠다라고 한 거죠. 이걸로는 더 이상 위안부 문제는 끝이다. 네, 이렇게 그 거꾸로 번져버린, 네, 그런 그렇습니다. 셈이 된 거네요. 네. 네. 그리고 말씀이죠. 이면 합의에서 그 해외 그 기린비 설치라든지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지원한다거나 그런 활동을 안 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됐는데, 네. 실제로 그 합의 이후에 해외에서 기린비를 세우거나 국내에서 기린비를 세울 때 어떤 정부의 태도의 변화가 느껴졌습니까? 굉장히 폭력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네. 그 뭐 얼마 전에 그 청와대 캐비넷 문건도 발견이 되기도 했지만은, 네. 저희가 합의 이후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유엔의 활동을 계속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해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했는데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저희 정계업을 공격하는 어떤 칼럼이 그 쓰여진다든가. 그 현지 일들이. 언론에서요? 네네 현지 언론에서 현지 한국인 한인 언론에서 네네 이루어지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해외 있는 한인들이 저희들에게 이제 제보를 해줬는데 외교부에서 해외 있는 그 한인의 단체들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의 내용이 해외 소녀상을 건립하는 일에 한인회가 절대로 관여하지 말라. 네.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공문을 보낸 거예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호주에 소녀상이 세워질 때 일본 정부가 계속 강력하게 로비를 하고 항의를 하고 압력을 넣으니까 그 주최 측에서 호주 그 주최 측에서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대요. 예.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은 합의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철저하게 침묵하고 방관하고 그러니까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을 실행한 것이구나. 라는 것이 지금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여기서 그 말씀 그만 들어야겠는데요. 네네. 앞으로도 뭐 계속 그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1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